오늘 이슈는 정신질환, 음주운전, 은행의 변신입니다. 정신질환, 심신미약, 강력사건을 저지른 피의자들의 가명에 자주 언급됐던 단어들이죠. 강남역 살인사건 피고인에게도 적용됐었고요. 이에 대한 분노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당시 감형에 반대하는 119만여 명의 국민청원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신질환이 의심된다는 범죄자들의 상태를 실제로 감정해봤더니요. 444명 중 220명, 그러니까 2명 중 1명이 멀쩡한 상태였습니다. 이상 없음 판정 비율은 4년 만에 2배가량 늘어났습니다. 가명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가짜 환자가 많아진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물론 미성년자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환자의 처벌 수위 어느 정도 조정돼야겠죠. 하지만 약자에 대한 배려는 피의자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닐 겁니다. 피해자나 유가족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남기지 않으려면 좀 더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음주운전 단속 기준 더 세집니다. 이번 달 25일부터 시행이니까요. 잘 들어주세요. 일단 면허 정지 기준, 기존 혈중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낮아집니다. 보통 소주 한 잔이나 맥주 한 캔 마셔서 기분 좋을 때 이때가 0.03% 정도 나온다네요. 면허 취소 기준도 0.1%에서 0.08%로 낮아집니다. 발음이 막 꼬이고 목소리 막 더 커지기 시작하는 그 정도죠. 또 원래는 3번 이상 단속에 걸리면 면허 취소였는데요. 이제는 두 번만 적발돼도 아웃입니다. 음주운전 한 번 걸린 사람 절반은 또 걸린다는데요. 기준이 더 강화된 만큼 당연히 더 조심해야겠죠. 소주 한 병 마시고 알코올이 분해되는데 최소 6시간은 걸리고요. 두 병 마시면 깨는 데 필요한 시간이 훨씬 더 늘어나거든요. 술 마신 다음 날 아침 출근길 방심하면 안 됩니다. 숙취운전 사고 내는 경우 정말 많거든요. 이참에 음주운전 사고 아웃 시켜버리자고요. 와 진짜 요즘 너무 더워졌죠. 별일 없어도 은행에 가고 싶은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커피도 마시고 필요한 물건도 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요즘 모바일 뱅킹이 늘면서 은행 찾을 일이 많이 줄었잖아요. 고객을 붙잡기 위해서 변신하는 인색 점포가 늘고 있습니다. 커피 테이스팅이나 플라워 클래스를 개설하기도 하고요. 유명 작가와 감독을 초청해서 콘서트를 열기도 합니다. 이 은행은 빵과 음료도 살 수 있어서 웬만한 카페 못지 않습니다. 은행 업무만 보러 가는 게 아니라 휴식을 위해서나 만남의 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은행과 편의점을 결합한 지점도 있는데요. 라면이나 맥주 같은 생필품은 물론 농산물도 살 수 있어요. 매일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내 유명 공예 작가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갤러리 같은 지점도 있어요. 변하는 세상에 맞춰서 색다르게 변신하는 은행들. 이러다 올 여름에는 은행 피서가 유독 많아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내일은 전국적으로 큰 비가 온대요. 우산 꼭 챙기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내일 봐요. 안녕.